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2,900억 원이 아직까지 금고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출연금 배분율을 둘러싸고 충남과 전남북의 주장이 맞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국회 허베이 스피리투오 유류 오염 사고 특별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으로 현금 2,900억 원을 내놨습니다. 피해 지역 지원에 쓰도록 한 이 기금이 지난해 1월 수협은행에 예치된 이후 1년 8개월째 금고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시 관련법상 직접적인 기금 수탁 관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견됐던 일이지만 출연금 배분율을 놓고 충남과 전남북 11개 피해 시군 단체 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태안 등 충남은 피해 규모에 따른 합리적 배분을, 전남북은 일정액 균등 배분 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일종의 뭐 N분의 1을 주장하는 시군이 있고, 우리 태안 충남 지역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그 주장에 맞서면서 아직 해결점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쯤 되자 해양수산부가 시군 간 이견 조정을 거쳐 피해 정도에 따른 지역별 합리적 배분을 위한 용역 추진에 나섰습니다. 해수부 주관을 해서 11개 시군의 의견 조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협약서를 사인을 받은 다음에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그 배분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 8개 시군은 피해 상황을 고려한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지만 전북, 군산, 부안 등 3개 시군은 여전히 토를 달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기금 배분을 둘러싼 시군 간의 갈등 조정에 나섰지만 기름 피해 지역에 대한 수천억 원대의 금쪽 같은 발전 기금이 1년 반이 넘도록 용처를 찾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